빨강 빨강 파랑 파랑 노랑 노랑 달콤한 솜사탕.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미코입니다. 김미미 학생 레드카드입니다. 아이디 보노보노님, 혹시 제 애교가 좀 반칙이었나 봐요. 하라는 과정을 안 하고 방송이라니까. 아 교수님, 아 교수님, 제 라방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빨강 빨강 다 보고 있었죠. 김미미 학생, 그러면 오늘의 문제, 선박의 하단은 왜 전부 빨강 빨강일까요? 그 정도는 저도 잘 모르죠. 셀럽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은 선박 도리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빨주로 초판한 모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색깔들이 존재하지만 왜 꼭 선박 하단은 빨간색으로 칠할까요?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선박 도료에 대해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KCC대학교 선박과의 류승우입니다. 전문가 선생님, 요즘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페인트와 색깔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왜 선박에는 빨간색 페인트만 칠하는 거예요? 네, 선박은 오랜 시간 바다를 항해하죠. 그만큼 부식에 잘 견디는 방청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박에 쓰이는 페인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스페셜 해야겠네요? 네, 그래서 선박에는 일반적인 페인트가 아니라 선박 및 해양 플랜트에 적용되는 중방식 도료를 사용해 소금기 가득한 바닷물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바닷물 말고도 바다에는 선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나요? 역시 케달 교수님 잘 아시네요. 항해하면서 해양 동식물들의 영향을 받는데 이들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방호성도 아주 중요하답니다. 미미님, 방청과 방호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실까요? Ayo, hit me, man. Get some, 제 앞에. 아, 제가 방탄은 알아도 이 방청이랑 방호? 이름만 들으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쉽게 구분하면 방청 도료는 물과 산소의 침투를 막아 금속의 부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방호 도료는 오염물질이 잘 붙지 않게 방지하는 제품입니다. 그냥 단순히 색이 예뻐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 색을 입히는 거군요. 네, 방호 도료에는 아산화동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선박의 오염을 막아 주었습니다. 이 성분이 붉은색을 띠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선박의 하부가 붉은색을 띠게 되었습니다. 붉은색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군요. 최근에는 환경 규제로 인해 유해한 방호제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성분으로 대체한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빨간색 말고 다른 색을 칠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처럼 밝고 경쾌한 퍼플, 보라색? 퍼플도 좋지만 여전히 붉은색을 사용하는 이유는 선적된 화물이 얼만큼 잠기는지를 쉽게 눈으로 확인해 무게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컬러가 눈에 띄는 빨간색이면 파란색의 바다랑 대비해서 선박이 훨씬 더 눈에 잘 띄겠네요. 네, 뿐만 아니라 방호도료를 사용하게 되면 해양 생물들로부터 인한 오손이 방지되어 마찰력 증가로 인한 선박의 속도가 느려지거나 연료비가 증가하고 선박의 수명이 단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연료 사용량이 줄어들면 에너지 절감과 함께 자연스럽게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되니 필수템이겠네요. KCC의 선박 도료는 친환경과 우수한 기능에 초점을 두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KCC 주요 방청 도료는 코렉폭스 EH2350 시리즈입니다. 코렉폭스 EH2350 시리즈는 내 염수성과 내 마모성이 뛰어난 선박용 에폭시 방청 도료입니다. 외판이나 해수탱크, 파이프 등 거의 모든 선박의 철 구조물을 보호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는 제품입니다. 방호 도료 제품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방호도료인 시케어 AF795 시리즈, 이지스 시리즈 제품은 오염 방지 기능이 뛰어나 장기간 선박의 선체에 붙어 서식하는 해중 생물체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고 선박의 운항 효율을 증가시켜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인정해야 되는 제품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KCC 선박용 방청도료는 14년 연속, 방호도료는 12년 연속으로 세계 1류 상품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14년이요? 이건 진짜다! 진짜가 나타났다! 또 KCC 선박용 방청 방호도료는 여러 국가 선박에 적용되어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인 그리스, 포시도니아, 한국, 코마린에서도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전 세계가 KCC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뿐만 아니라 국내 최초로 실리콘 방어 도료에 양극성 기술을 접목한 메타크루즈 NS 제품도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 역시 방어 도료도 국내 최초 타이틀을 놓치지 않는 우리 KCS! 근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기술인 거예요? 네, 기존의 방어 성능에서 추가로 좀 더 스무스한 표면을 만들어주는 실리콘 폴리머 기술을 적용하여 선박의 마찰 저항을 줄여주는 성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더 나은 연료 절감과 환경 보호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연료 절감 효과로 선박의 운항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올해 1월부터 국제해사기구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탄소 집약도 지수 등급 개선 효과도 기대가 되는 제품입니다. 메타크루즈, 아 이렇게 좋은데 빨리 전 세계적으로 널리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러한 뛰어난 성능에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MSC 등으로부터 이미 수주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오늘도 캣봉이 차오른다. 10점! 10점이요! 네! 100점! 100점이요! 예! 1000점! 1000점이요! 기다려 교수님! 이 김미미 학생 레드카드입니다! 아, 왜 또 레드카드예요? KCC 방호도료 얘기 들어보니까 붉은색이 거침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운이 있는 것 같기도 해서. 교수님이나 녹슬지 마세요. 마치 KCC의 방청도료처럼요. 그럼 여러분, 우린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